뭐야? 왕대 철시 되시죠? 그런데? 아, 검사님. 어우, 제발 이러지 좀 마세요. 영화를 보고 오셨어요, 검사님. 가만 있어. 에? 뭐가요? 아, 영화에서나 검사가 막 이러고 뛰어다니지. 현실에서 이런 게 어딨어요? 아, 난 체질적으로 사무실 체질이 아니라고요. 현장 체질이지. 자, 전 그럼 또 한 놈 잡으러 갑니다. 차장 검사님 호출인데요. 일어나. 아이들 안전 때문이라도 안전망 체크는 수술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상무님, 지금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호, 상무님 보고 드리는 거 안 보여요? 죄송합니다. 네, 워낙 급한 상황이라. 무슨 일이십니까? 저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요? 네, 청소차를 운전한 운전 직원이 운전 미숙으로 리조트 출입문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는요? 시설물 파괴 약 5억 원 상당의 피해. 인명 피해요. 리조트 직원 두 명과 고객 두 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고객까지요? 네. 비행이 엄청나지만 언론에 퍼지면 데미지가 큽니다. 이 청소부 직원을 법적 처벌해야겠는데요. 그 청소차 운전자 얼마 다쳤습니까? 네? 네, 뭐 청소차 앞부분이 심하게 파손됐다고 그러고 다리 골절에 머리를 조금 다쳤다고. 그분 치료비 지급하고 변상을 받지 않는 걸로 처리하죠. 고객 치료비도 물론 우리가 지급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제가 확인한 바로는 리조트 출입문 안전바 설치가 미흡하던데요. 아이 그거는 저기... 이번 기회에 안전시설 점검 대대적으로 하세요. 아 그건 안 됩니다 이사네. 뭐가 말입니까? 이런 선례를 남기면 직원들 관리가 안 됩니다. 아 회사 피해도 어마어마한데 괜히 선심 썼다가... 그 청소 직원이 회사에 끼친 피해액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동안 해드신 피해액이 훨씬 큽니다. 제가 법적으로 처리하자면 여기 앉아계실 분들 없으실 텐데요. 아닙니까?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그만들 나가주시죠. 오랜만이네. 할머니,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기는? 아, 우리 장손이 취임을 하는데 당연히 나와 봐야지. 이리 나야, 이리. 그래. 강 이사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 응? 할머니, 응? 나가세요. 제가 한턱 쏠게요. 아이고 한 턱은 내가 쏴야지. 응, 어서 입어. 가자. 가자. 그래. 가자. 아 참. 근데 아까 물에 빠졌다던데 뭔 소리야? 아 그게요. 응. 내가 이거 건들지 말랬지. 전 건들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 말라고! 너 검사보 입자 맞아 벗을래? 벗겨줘! 아니요. 제 손으로 벗겠습니다. 뭐? 재벌 이세 건드렸다고 옷 벗으라면 하는 김에 확 다 까발리고 제 손으로 옷 벗으려 합니다. 야! 아! 아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러십니까? 갑질하는 것들 비리 저 못 봅니다. 제가 워낙 이 성격이 더러운 놈이라서요. 그래? 네. 근데 어쩌냐? 나도 너 못지않게 더러운 놈인데. 그래? 오늘 너랑 나랑 끝장 내자. 네? 나와 임마. 나와. 아, 잠깐만 전화. 시끄러워 자식아. 누굴 또 속이려고 그래. 아이 진짜 전화 왔잖아요. 자식 나와. 여보세요? 거기가 어딘데요? 안녕하세요.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한번만 읽어봐주세요.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으면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한번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야 또? 아니야. 가보니까 군복이 비슷하게는 생겼더라고. 아휴 피가 마른다. 정말 피가 말러. 암만 해도 다시 일본으로 간 거 아니니? 다 알아봤잖아. 일본엔 없어. 그렇다고 일본에서 죽은 시험 말려도 한국에서 찾을 리도 없고. 군복이는 돌아가셨다고 생각 안 하니까 혹시 지 때문에 한국 어디 계신 건 아닌가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한두 해지. 자그마치 9년이야. 아유 이러다가 큰 보이까지 죽게 생겼다. 찾아야지. 어떻게든 데려올 거야. 너 뭐냐? 왜 남이 붙인 데도 또 붙여요? 이거 내가 붙인 거란 말이에요. 하하타 야가 또 왜 이런다냐? 어? 누구 맘대로 여자 붙여? 여는 우덜구역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여기 공중화장실인데. 아가 그렇다면 그런 것이지. 그럼 확 너 한 번만 더 얼쩡거려라. 그때 모가지를 그냥 확 비틀어버린 게. 이씨. 야! 여보세요? 찾았어요?